네, 그럼 챕터 4 전 후기 문화의 세 경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리학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들이죠. 자, 인조반정의 전고장한 서인들이 자, 의리 명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점차 예의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의를 강조하면서 자, 예의만 강조한 게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뭐한 거야? 성리학을 절대화시켜 버립니다. 종교화시켜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하는 성리학 절대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사실상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병자호란 이후에 서인들은 사실 그렇죠. 항상 명분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과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서인들의 인조반정,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조반정은 광해군의 그 중립외교 신리를 강조하는 결국 중립외교를 결국 비판하면서 이제 결국은 명분을 내세웠던 건데, 그쵸? 그러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국은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청에게 굴욕적인 어떤 그런 항복을 결국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때 서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친명배금 정책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은 거죠. 힘에 좀 밀렸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정신은 살아있다 이거지. 그들보다는 확실히 도를 지키고 있다. 정신은 살아있다. 스피릿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힘에서 밀렸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 나. 그게 뭐가 있어? 성리학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성리학을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잘못하기보다는 성리학을 더더욱 절대화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입장을 취했던 게 바로 이제 서인들이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노론 쪽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성리학의 절대화입니다. 당연히 그럼 성리학이 절대화돼서 이 집권층이었던 서인 쪽과 노론 쪽에서는 집권층이었잖아요. 당연히 비집권층, 집권하고 있지 않던 비집권층이었던 남인과 남인 쪽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소론 쪽의 인물이었던 박스당.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자, 성리학이 절대돼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소개한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 야, 성리학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주자가 공자님의 말씀을 결국은 해석한 거에 불과하지 않냐라는 거죠. 사실 성리학이란 것도 이제 유학의 하나의 분파거든요. 새로운 유학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자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 거야, 주자가. 그걸 이제 성리학이라고 해서 약간 철학적 학문으로 좀 바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비집권층이 이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성리학을 니들 절대화시켜서 결국 니들의 권력을 계속 공고히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있던 이런 그들의 성리학 절대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윤유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박스당 같은 경우도, 요건 남인 쪽이었고요. 요즘 소론 쪽의 인물이었습니다. 육경과 제자백과 같은 거에서, 그치? 옛날로 돌아가자, 그치? 고문에 보시면 이건 주자의 해석이니까 다시 육경과 제자백과로 돌아가서 말이야.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 이거지. 이건 너도 공자님의 말씀을 해석한 건데 그럼 공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해석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남인이었던 윤유와 박스당은 이렇게 이제 이 전대 절대화에 대한 서인에 대한 그다음에 노론들의 이 성리학 절대주의에서 약간은 비판적 목소리를 가하자 서인들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 주자를 지금 이제 무시하는 거냐 이런 거지. 너희 주자를 지금 욕되게 보이는 거냐라는 거예요. 윤희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주자가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주자가 나에 대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님은 좋아할 걸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서 옛날 육경 고문 옛날 문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찾아보자 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라는 게 바로 이제 윤희와 박상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구 서인들에게 서인들과 노론들을 이들을 사문난적으로 이제 몰아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사악한 문장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난잡한 적신들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사실상 결국 사문난적으로 몰았다는 거지. 결국 집권층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을 절덕 더욱더 강화시켜 나간다. 자, 요게 이제 당시 중앙정계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인 노론들로 이어지는 성리학 절대주의 속에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 입장, 한마디로 재해석해보자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은 죽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요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요거는요, 자, 호랑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그 한능으면 잘안 나오는데,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송시열 사후에,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노론 내부에서 나온 심성 논쟁이에요.
요거는 이제 알다시피 요 비집권층이 아니고 노론 내부에서 나왔던 거야. 아, 여기 집권층이 이제 나중에 서인에서 점차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노론 쪽으로 이제 이동했지 않습니까? 서인 내부에 노론 쪽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론 내부에서 이제 발생했던 신성 논쟁인데, 호론은 우리가 호호호가 뭐야? 충청도. 그다음에 낙론은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쪽에 노론들은 낙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락 논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이제 입장은 뭔데 어떤 거냐면 인성과 물성의 어떤 그런 차이예요. 여기서 보시면 인성, 인물과 사물의 본성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인물성 이론이고, 이쪽은 인성과 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는 인물성 동론 쪽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물, 인물은 누구 얘기할까? 이거 중화예요. 사람은 중화. 요건 오랑캐. 그러니까 이 충청도 노론들, 호론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론 다르리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입장이니까 중화하고 오랑캐가 어떻게 같냐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 기회 차별성 이런 건 안 봐도 되고요. 결국 뭐냐면 그들과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차별이 있다 이거지. 차별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그들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 근대기 때 위정척사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위정척사, 이건 뭐냐면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조금은 외래 문물, 한마디로 서양 외래라든가 근대 문물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보이는, 절대 그들 걸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위정척사 운동으로 이제 계승됐던 게 바로 이제 호론들의 어떤 그 이런 인물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낙론에서는 인물성 동론, 그래서 아니 중하와 오랑캐가 뭐가 다르냐, 이해 전체적인 이해 보편성에서는 봤을 때 같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학론, 그렇죠? 북학, 나중에 북학입니다.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청의 청을 배우자라는 북학론에서 나중에는 근대기 때는 개화사상, 우리가 개화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입장으로 이제 계승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노론들은 선생님 집권층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성략을 절대화하고 있었는데 어찌 가면 오랑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까? 라는 거니까 이건 노론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층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뭐 성략 절대주의를 표방한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겠냐?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약간의 자성의 목소리가 노론 내부에서도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호랑 논쟁이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략이 절대화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움직임이 뭐냐? 양명학이라는 거예요. 양명학. 자, 이 양명학도 이제 성략의 어떤 상대화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게 바로 이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이 들어온 건요, 언제쯤 들어왔냐면 16세기 때 들어와요. 16세기 때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한 거는 17세기 소론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론들에 의해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봐도, 비주류죠. 주류는 지금 이제 주류는 노론 쪽. 노론 쪽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야, 성리학을 절대시켜주고, 절대화시키고 있고, 요 남인들과, 남인들은 아까 봤지만 우리 천주교 쪽. 그쵸? 사실 이게 딱 그 상황이잖아요. 황국 이후에 이제 남인들이 사실상 몰락했고요. 그 다음에 갑술 황국 이후에 이제 소론들도 서서히 이제 정계에서 살짝 밀려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실상 어떻게 중앙 정계 권력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맛보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그래서 아까 봤지만 남인들의 일부가 천주교 쪽에 약간 관심을 기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소론들이 이제 또 이런 양명학에도 좀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특징을 보시면 영성략의 절대와 성략의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실천성을 강조했다라는 학문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왜 성략의 절대화를 강조하냐? 자, 성략을 비판한 게 뭐냐면요. 성략은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성략을 우리가 선지 후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략에서는 선지 후행이다. 알고 난 다음에 뒤에 행동하자 이거지. 그걸 먼저 뭐 하는 거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뒤에 행동하자라는 거야. 이게 이제 성략에서 외치는 거. 성략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성략에서 주장하는 거야. 반면에 양명학은 뭐예요? 언제 공부하고 언제 하냐고. 아니야. 아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알면 어차피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명학의 그 논리가 그래요. 알면 다 있는 거야. 양지는 우리 안에 다 도달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알면, 심증리, 그 마음을 리 안에는 그 마음이 곧 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된다는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그래서 알면 곧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되는 거야. 이게 지행합일이에요. 이게 양명학 쪽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량적 입장과 양량적 입장은 좀 다른 거죠. 먼저 공부하고, 그렇죠? 격물 취지한 다음에, 그렇죠? 격물 취지, 물의 격에 맞게 취지, 알매 이른다. 알매 이른 다음에 뭐 한 거야? 항심, 아, 정심, 마음을 아주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제가 가족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이제 태평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 이거야. 이거는 그냥 바로 있으면 행동 옮겨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은, 그 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선지는요. 자, 이게 성리학의 차이가 이거야. 선지는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는 건 누구만 공부한대요? 양반들만 하는 거야, 이거는. 양반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지. 일반민들은 안 돼요, 여기에. 근데 양병한 건 뭐예요? 누구나 지가 있어. 누구나. 누구나 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신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거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양반만이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양명에서는 일반 민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자, 요게 특징이에요. 일반 민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제 폐지, 양반 중심의 신분제 폐지까지 주장했던 게 양명학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 예전에 16세기 때 들어왔을 때 이 황이라는 분이 이 양명학을 처음 만들었던 양명 왕수인이 썼던 전승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논변을 달았어요. 전승록 변이라고. 그래서 양명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봤거든. 어디 이런 이게 근본도 없는 학문이라고. 불교냐고 네가. 뭐 알미 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게 이게 양명학이었는데, 자, 양명학은 이제 그래서 이제 묻히는 듯 했으나 소론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계에서 밀려나신 다음에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정제두라는 인물입니다. 정제두 기억할까? 요 정제두 시험에 나오죠. 정제두라는 인물이 양명학을 이제 학파로 발전시켰는데 그 학파가 이분이 이 소론이었는데 역시 정계에서 밀려나시면서 어디 가서 지내고 계셨냐면 강화도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강화도. 강화도에 지내고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강화학파를 형성하셨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곳 강화도에다가 한 명, 두 명씩 이제 이분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찾아와서 이제 이분들과 이제 교유하시고 이제 양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사상을 끄집어내신 거지. 하지만 이거는 딱 봐도 소론들이잖아요. 소론들은 어때요? 소론들은 사실 정계에서 밀려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제야 소론학자, 그 다음에 이후에 집안 후손, 뭐 인척들 중심으로 그냥 계승하는 가승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가승. 요걸 이제 우리가 아니 집안에서 집안으로 가승됐던 요런 학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리학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제 나왔던 학문이긴 했지만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제야 소론학자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제두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가 만들었던 학파가 강화학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하나의 상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학문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징들 지행합인, 그 다음에 정제두 강화학파 소론학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친척들을 중심으로 가승되었다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실학이죠. 역시 실학 맞춰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리학만 고집할 거냐, 이거지. 이 성리학이란 거는 이 말 그대로 이제 근대화 되는데 이제 사실 걸림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서 약간 실용적이고 근대지향적인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대두됐던 게 실학입니다. 요건 그냥 가볍게 그냥 읽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실학 중은 실용적인 학문, 즉 실사구식.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성리학은 더 이상 나라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그 학문으로서 가치는 없다라는 거지. 언제까지 철학만 떠들고 있냐, 이거지. 저기 청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문물이 발전하고 있고 새롭게 뭐 상공업도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언제 옛날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개혁적인 이런 것들을 한번 할 필요 있다. 실용적인 뭔가를 학문적으로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게 실학인데요. 그 실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농주의, 농업을 중시하는 농업 중심의 어떤 개혁에 대한 실학, 그 다음에 상업 발전에 대한 어떤 개혁적인 실학, 이래서 중농주의 실학, 그 다음에 중상주의 실학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인물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문제. 자, 별표는 여기 3개 치겠습니다. 3개.
그만큼 중요해요. 알겠죠? 자, 우리가 딱 보시면 알겠죠? 제가 비주류어졌잖아요. 그쵸? 비주류. 요게 이제 농업중심의 개운론인데, 역시 정계에서 이게 밀려나신 남인들이 이제, 향촌사회에 있으시면서, 아니, 농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농민들 보니까, 아, 이 자영농들보다는 소작농들이 대다수인 거야. 아, 이게 나라가 이제 잘 살려면, 이 자영농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 자영농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수 방법이 없을까? 여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농촌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토지를 개혁해야 돼. 토지 개혁 필요하다. 그 토지 개혁을 위해서, 토지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들에게도 토지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죠. 그럼 이게 결국은 이제 평천화로 이어지는 그 하나의 단계다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영농 육성,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자영업자들,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자영농을 위한 어떤 이런 대책들을 이제 각 분들이 이제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이론을 제시한 거죠. 사실 근데 선생님, 이거 다 이제 수용이 됐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책의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의 어떤 이런 이상적인 어떤 주장을 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맨날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재벌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거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실천으로 옮기고 이거를 이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유영원 이익 정약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영원은요, 자신의 책이었던 반개수류견 책에서 뭐를 얘기하냐, 토지에 대한 이론을 밝힙니다. 균전론을 얘기해요. 균전론. 자, 제가 지금 우리 교재는 되게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해서 꼭 봐야 될 것들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균전론입니다. 균전론. 균전론. 기억합시다. 균전론. 자, 토지를 나누자는 건데, 그치요? 이 토지를 개혁하는데, 이게 민들에게 너 토지를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신분제를 버리지 못한 거야. 신분제를 보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안 주는다. 아까 우리가 신분에 따라서 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제일 위에 사농공상, 사농공상에 신분의 차별도 있었고 직업의 차별도 있었죠. 선비가 제일 위에 있고, 그렇죠? 양반들이죠. 농민들, 수업자들, 상인들인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토지를 이제 차등 분배하자 이거지. 분배는 해주되 예, 똑같이 1대1대1대1이 아닌 남들 차등을 두었고 분배하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자영농 육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까지 신분제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어떤 한계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게 바로 유형원이 되겠습니다. 균전론보다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통해서 이게 자영농을 키우자. 어쨌든 토지는 분배받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을 키워나가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역을 부과하자라는 건데, 뭐, 거기까지 안 봐도 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익 보겠습니다. 이익. 이익 중요하죠. 이익. 역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죠. 이익. 자, 이익은요, 자신의 책이 뭐였냐면 성호사설이라고 있어요. 성호사설. 성호는 자신의 호고요. 사설은 개인의 썰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호 자신의 개인의 썰을 푼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성호사설입니다. 개인의 썰인데 이런저런 개인의 썰을 되게 많이 풀어요. 뭐 천문학부터 해갖고 뭐 서학도 있고요. 서학도 있고 뭐 각종 뭐 역사에 대한 내용도 다 정리하는 하나의 백과사전류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과사전류. 개인의 썰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썰전이에요. 성우의 썰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토지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요거예요. 한전론이라고 있어. 한전론. 자, 한전론은 이제 제한을 둔다. 토지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제 일단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지를 딱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토지를 나누는 거야. 한쪽은 그래도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니 뭐 딸내미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빚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할 수 있는 토지는 이렇게 주는 거야. 매매는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해도 되고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여기다가 뭐 하는 건 영업전을 준 거야. 영원히 업으로 삼을 수 있는 토지를 주는데, 자, 이 영업전은요 무조건 판매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판매 금지예요. 판매 금지, 매매 금지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금지. 농민들이 맨날 남의 집에,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맨날 농번기 때 일하다가, 농한기 때 뭐 도박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 집안에 있는 뭐, 각종 뭐,
토지들 이런 것들 판매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제 이것들 가상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빌어먹고 살려면, 얘가 빌어먹고 살려면, 자영농을 계속 살리려면 최소한의 영업할 수 있는 토지는 마련해 줘야 돼. 이건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매매를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빚이 있다 할지라도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최소한의 토지인 거야.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하한선을 얘기하는 거야. 하한선을 얘기한 거야. 최소한은 하한선. 하한선의 토지, 노지라고 할 수 있는 영업전을 딱 설정해 두고 요거는 무조건 판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요게 한전론이 되겠어요. 균전론, 한전론 기억하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뭐냐면 사회에 악이 있다. 사회에는 악이 있는데 여섯 가지 점이 있대. 6점이에요. 6점. 노비제, 과거제, 문벌제, 승려 있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사치와 미신까지. 여기 여섯 가지예요. 지금 현재 노비, 과거제, 문벌제, 승려하고 사치, 게으름, 그 다음에 사치와 미신, 그 다음에 게으름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이제 사회를 아주 말아먹는 여섯 가지 조미다라고 하면서 여기 폐단을 지적했던 인물이 바로 이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요거 좀 볼까? 폐전론을 지적했다. 폐전론. 자, 요거 좀 기억할까? 우리 아까 봤죠? 조선 후기 때 화폐가 이제 법정화폐로 이제 유통이 막 되는 과정에서 어땠어요? 전황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냥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서 동전을 축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전을 주저했지만 유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는 동전을 없애자라는 폐전론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고요? 바로 이익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토지개혁에 대한 주장 이후에 이제 사회악에 대한 여섯 가지 좀, 그러면 폐전론까지 같이 이렇게 좀 엮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중상업자 중에 대표적인 또 인물 별 두 개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자,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토지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나머지를 한번 좀 볼게요. 이분은 워낙 저서들이 많아갖고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없고 그중에 볼 것만 보자고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여전론입니다. 이번 토지와 관련해서 여전론을 주장했어요. 여전론은요, 일여를 두는 거야. 일여. 여전론은요, 일여는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일여는 보통 30개 호로 이제 지정한다. 이분이 설정한 거야. 30표 호로 호를 정한 다음에 거기는 일여에 있는 여장이 있는 거야. 장이 있고 여장이 이걸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관리하지만 그 30여 호가 그 바로 일여란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한 다음에 이건 공동에 따른 분배는 아니고요. 사실 뭐 공동 분배는 맞죠. 같이 나누는 거니까 노동에 따라서 분배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 요거 얘기한 거야. 노동에 따른 분배. 어쨌든 분배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집단 농장이에요. 약간 사회주의식 집단 농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약용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이때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뭐야, 자영농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1여는 30표로 정한 다음에 여장이 이걸 관리하는데 같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노동에 분배한다. 요거는 이제 여장이 관리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어디 가신 거야? 정조가 죽고 순조 때 신유박해가 벌어지고요. 신유박해로 인해서 18년 동안 저기 전라도 강진 지역에 내려가고 유배 생활을 하십니다. 전라도 가신 거잖아. 전라도 가셨으니까 전라도의 그 아주 넓은 평야지대를 보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 이거다 싶은 거지. 이거다 싶어갖고 뭘 한 거야? 정전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전론에서 후기 때는 정전제로 이제 다시 변화를 줍니다. 정전제는 뭐냐면, 자, 요거예요. 자,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정자를 갖고 이게 정자로 토지를 분배하는 거지. 여기 이 집들이 각각 자기 토지를 갖는 거야. 일단은 여덟 집이 하나의 자기 집을 딱 가진 다음에 중간은 여기 있는 여덟 집이 공동으로 경작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하고 여기는 뭘로 내는 거야? 세금으로 내자 이거죠.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정약용이 말년에 주장했었던 정전제입니다. 이게 사실 전라도는 워낙 그 곡창지대고 이 농토가 되게 평평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이 되게 많잖아요. 산이 많은 지대에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분배하고 이제 분배해서 경작한다는 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너무 급진적이어서 이걸로 바꿨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시 모든 지역에 이게 다 이게
적용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거는 주장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존론과 정전제 우리 정약용 봤고요. 자, 이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조 때까지는 정조 때는 이걸 주장하다가 나중에 정조 죽어난 다음에 신유박해 한 다음에 18년도 유배가 또 오시고 바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유배가 또 오신 다음에 아까 우리 뭐 때문에 신유박해 때문에 결국 유배 갔잖아. 형은 어디 갔었어요? 흑산도 가갖고 자산 업었었다 했잖아. 그 자산 업어. 자, 그런데 이제 유배가 또 오신 다음에 이제 많은 책들을 남기신 거죠.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일표 일서만 기억합시다. 아, 목민심서 경세유표인데, 자, 목민심서는 뭐예요? 지방관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흔히 지방관들은 목민관이라고 하잖아요. 목민관.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건 목축, 민들을 키우는 건 목민. 그쵸? 아, 그러니까, 지방관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즉, 지방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에 대한 내용을 목민심서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경세유표는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될 만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야. 세상 경영의 지표. 그 결국 세상 경영은 중앙이 주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제도에 대한 개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경세유표가 되겠어요. 뭐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500여 년 정도인데 요거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학을 집대성하셨던 분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여러 번 씁니다. 이분은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말 박식다학 하신 분이에요. 여러 학문도 공부하시고 정말 많은 학문들을 능했던 분이 바로 이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8명인데요. 3분의 2가 다 뭐냐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홍역으로. 그래서 직접 자기가 홍역을 연구하기 시작하세요. 홍역 연구.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아과, 내과, 외과, 신경외과 뭐 이러듯이 막과가 된 거, 막과. 전염병이 아니고 막과. 막과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것들 모아서 통하게 하는 거죠. 모아서 통하겠다. 막과의 통. 그래서 홍역을 연구하시고,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겁니다. 종두법. 종두법은 이제 소고름으로 이제, 전염병을 치료하는 백신 같은, 백신 의료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서양의 제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했는데, 그거를 이 책에다 처음으로 소개했다라고 하죠. 알겠죠? 자, 아방강역고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아방강역, 우리의 강역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건데, 강역을 어떤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지리적으로만 파악한 게 아니고, 이걸 역사적으로 고증한 거죠. 뭐, 발해의 동쪽을, 백두산의 동쪽이 발해의 중심지였다. 한성의 옛날 백제의 중심지였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찾아서 고증을 해갖고 만드는 역사 지리서가 되겠고요. 자, 이분 또 뭐냐면, 기해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것도 밝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기해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이 기계를 다루냐, 기해를 다루고 있냐, 여기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당연히 다른 게 기술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해론을 일각에서 거중기라든가 배다리 같은 이런 어떤 하나의, 기구들을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기도설이라는 어떤 관에 당시 이제 청나라에 있었던 선교사였던 테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기기도설을 참고 쓴 거야. 자기가 혼자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도설을 참고 해가지고 서양의 어떤 이런 도설 기계에 대한 기에 대한 이런 책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거중기 배달을 만들었고 특히 거중기는 뭐였어요? 화성을 짓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단축했다라고 봤던 게 이 거중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볼게. 이게, 이겁니다. 보면 원목, 탕론, 전론, 이렇게 있는데 다 볼 필요 없고요. 요거만 좀 간단히 좀 볼게요. 약간 좀 어떤 병약, 이건 약간 민주주의적인 발상이 좀 있던 인물인데 뭐라고 하냐면, 권력은 말이야. 단순하게 그냥 자기 혼자 세습을 통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추대와 합의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약간 민주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정약용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중상합파 넘어가겠고요. 이제 중농합파 넘어가고 이제 중상합파로 가겠습니다. 자, 중상합파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주로 이제 노론들입니다. 선생님 노론들은 되게 성리학을 절대하신 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론 내에서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론 가문 중에 일부가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새로운 학문의 새로운 어떤 개혁에 대한 입장을 좀 취했던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는 이제 뭐하냐면 이 서로 노론들은 중에 일부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많이 갔던 거예요. 갔더니만 청나라가 우리가 옛날 맨날 오랑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의 문물이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했던 거야. 이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오랑캐 오랑캐 하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상호의 지능, 기술 혁신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청문물이 발전했으니 그들의 문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북학론으로 계승됐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근대기 때 개화사상, 즉 서양 문물까지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으로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다. 됐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 4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 자, 유수원의 책은요. 스마일 뭐예요? 우서입니다. 우서. 자, 우서. 자, 우서란 책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맨날 상인들을 이렇게 맨날 직업적으로 차별하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성리학적 입장에서 상인들을 되게 중요하다. 상품 유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말 그대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상인들도 상인 그들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루한 일이 아닌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루한 일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농공상 이런 어떤 직업적 차별인 거지. 선비, 농업인, 농민, 그 다음에 수공업자, 상인의 이런 어떤 직업적 차별을 어떻게 하자고? 없애자고, 평등화시키자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존중해주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농공사의 직업적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의 지금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들을 인정해주자 라는 전문화와 평등화를 주장했다. 요게 이제 유수원. 앞에 유형원과 다릅니다. 유형원은 중농주의, 요건 중상주의예요. 형수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같이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각각의 이제 뭘 주장했는지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노론의 대표적인 또 명문 가문 중에 한 명이었다. 가문의 사람이었던 홍대용 같은 경우는 임하경륜이라는 책에서, 그 다음에 의사문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홍대용 관련해서는 의사문답의 내용이 좀 나와요. 자, 의사문답은 의무려산에서, Q&A야.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약간의 이제 가상의 인물을 든 거죠. 허자란 사람하고, 희롱의 문답을 통해서 당시에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대용은 자신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희롱에 비유한 거야. 희롱에 비유합니다. 허자는 허한 놈, 희롱은 실한 노인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한 노인, 허자하고 실한 노인네가 의무려산에서 만났다라는 글이에요. 자, 의무려산에서 허자가 자기가 성리학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정말 성리학의 거의 최고봉이다 하면서 스스로 되게 거만한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의산에서 실용을 만났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세상은 모든 게 성리학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리학 중심에 있어서는 중국이 항상 중심입니다. 라는 성리학 중심적 세계관, 아니면 뭐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실용이 한마디 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지구본을 돌려보면은 중심은 없습니다. 라는 거야. 중심은 없습니다.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딱 누를 때 거기가 딱 손을 대갖고 그거 딱 집어주면 거기가 중심인 거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맨날 지구만 갖고 얘기하는데 우주라는 게 있는데 그 우주는 진짜 중심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왜?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데 도대체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지. 중심이 없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이 중심이란 게 없어. 결국 성리학도 중심이 될 수 없고 중국도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뭘까요? 지전설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게 바로 홍대용이란 분이세요. 홍대용. 물론 저기 임하경륜에서는 토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십니다. 이분도 이제 균전론 얘기했거든. 이분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안 받아냅니다. 이거 균전론을 얘기하긴 해요. 근데 이분의 균전론은 우리 앞에서 균전론 기억하죠? 유형원의 균전론과는 사뭇 좀 달라요. 아까 유형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신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뭐한 거야? 직업의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라는 게 유형원의 입장이라면 이분은 뭐예요? 다주라 이거야. 똑같이 성인 남자에게 뭐 신분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성인 남자에게 무조건 2결씩 주자라고 주장했던 게 홍대용이에요. 같은 균전놀이지만 조금 다른 거죠. 알겠죠? 자, 박지원 보겠습니다. 박지원. 어쨌든 요거는 의사문답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이번은 별표 역시 두 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두 개. 박지원, 우리 아까 정약용. 아까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아까 중농주의에서는 이익이 별표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정약용에게 제가 별표 두 개 줬습니다. 여기서는 이분 별표 하나, 이분 별표 두 개예요. 알겠죠? 자, 이분은 이제 청나라의 사신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그 당시 수도가 연경인데, 연경이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거기 흐르는 강 이름이 열하. 그 열하를 보면서 쓴 일기다에서 열하일기를 서술합니다. 약간의 어떤 소설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이제 삽입됐던 그런 책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청나라 갔다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뭔가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한다. 자, 상업이 잘 되면, 상업을 하려면, 상업이 이렇게 육성되려면, 이 청나라처럼 상업이 우선이냐면, 청나라가 보니까, 아니, 수레 바퀴 달린 것도 많고, 선박도 많다 이거지. 아니,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물건의 교류가 많은 거 아니냐. 우리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서로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물건들을 사와야 되는데, 이 수레와 선박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곳저곳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하는 이런 좋은 물건들을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야. 이래서 상업이 발달한다는 거지. 자, 그러려면 상업이 발달하면 또 뭐가 필요한데요? 돈이 확실히 돌아야 돼. 언제까지 물건끼리 교환하면 안 되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하는 거야. 이게 일상화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 이 사람은 주장했던 게 요거예요. 사용돼야 돼요. 뭐가? 동전이 사용돼야 된다는 용전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이익이라는 사람은 패전론이었죠. 반면에 박지원은 화폐 유통의 필요성, 즉 화폐를 써야 된다라는 입장, 쓸 용자죠. 써야 된다라는 입장에 용전론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업만 맨날 강조하는 줄 아는데,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중상업화들은 이제 상업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농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은 하되 상업적으로 하자 이거지. 상업도 좀 강조하고 농업을 하되 이제는 농업도 자급자족은 넘어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항법 발달 이후에 자급자족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남은 것들에 대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농사진 다음에 아 저쪽에서 이제 쌀이 뭐 필요하다 싶으면 수레와 선박을 통해서 그쪽으로 갖다 주는 거야. 알겠죠? 내가 배가 먹고 싶어. 근데 배는 저쪽에 있는 나주에 판매를 돼요. 그럼 나주에 가서 이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그쪽에 배를 우리한테 이쪽으로 보내라 하는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들이 계속 유통이 돼야지. 그렇지만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농업도 마찬가지야. 농업도 마찬가지 때문에 농업의 생산력을 증대하고 영농 방법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겁니다. 농업도 단순하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판매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남는 거는 저쪽 다른 지역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꼭 먹을 것만이 아니더라도 뭐 만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맛볼 수 있고 같이 입을 수도 있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 양반들은 말이야, 보니까 나도 양반이지만 정말 노는 애들이 많아. 자신을 맨날 양반이라고 하면서 아 이들은 일을 해야지 말이야. 이 상호 유사하게 되면 이들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들은 맨날 말이야 뒷짐지고 다니면서 양반의 어떤 권위의식만 있을 뿐이지 얘네들은 뭐 하는 게 없어. 라고 이제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박지원은 다 기억하셔야 돼. 양반의 비생산성. 그래서 어떤 책에서 열하일기 안에 있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열하일기 안에 몇 가지 소설들을 단편소설들을 적어놨는데 썼는데 그때 양반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아니면 허생전도 있죠.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죠. 허생전 같은 요런 어떤 책에서 이런 양반들의 비생산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박재가는 아까 우리 봤죠?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의 박재가. 자, 역시 이분도 청나라에 사신을 갔다 오면서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북학의를 통해서 이제 북학파라고 하는 파가 만들어진 거지. 이들이 바로 북학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청과의 통상을 강화를 하자라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하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이분은 더 뭐 하냐? 선박? 단순하게 그냥 광물만 떠다니는 게 아니고 무역을 하자. 무역선을 활용하자. 왜 무역선을 활용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뭐 소비를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한다. 이분은 뭘 강조했어? 소비를 강조합니다. 자, 성리학적 경제관에서는 소비보다는 검약, 전략을 강조해요. 근데 이분은 소비를 강조합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건가? 아니에요. 박재가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제가 20년째 쓰고 있다. 10년 넘게 쓰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안경 만드는 사람들이 다음에 안경을 또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기술력이 좀 더 발전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안경을 사고, 계속 물건을 사줌으로써, 그래야지만 그 수급자들이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지 생산자들도 물건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끼고 안 쓰면은 다음에는요 이런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걸 이제 우물에다 비유한 거야. 뭐라고? 우물에 샘, 그쵸? 샘에는 물이 차면 물이 차야지, 거기에 있는 물이, 우물에 물이 차야지 우리가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건데, 가만히 두면 말이야, 뭐 거기서 가만히 두면 써야지만 이제 물이 차듯이 가만히 놔두면 말라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폐가들 있잖아, 거기 보면 우물 있잖아,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말라버리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말라버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면은 우물에 물은 계속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물에 비유해갖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살아 이거야. 소비하라 이거지. 소비를 하는데 더 좋은 게 있어. 제가 제 이 안경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오래 샀는데 이 더 좋은 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있다. 해외 직구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은 해외 직구 할 동네가 어디야? 청나라니까. 무역선을 활용해서라도 청나라 다녀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실학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가시면은 이제 그 우리 보시면은 여기 실학에 대한 어떤 그런 사료들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씩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요. 사료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누구냐 이런 거 묻거든요. 우리 실학자들 이렇게 물으니까 체크를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우리 좀 쉬는 타임을 갖고 바로 이제 전 후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